안녕하세요, 문학동네 독자 여러분. 소설가 정세랑입니다. 이번에 신간 철당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가지고 TMI 인터뷰를 해보려고 왔는데요. 늦도록 즐겁게 투머치한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쁜 덧니 가지고 살기, 공짜로 완벽한 교정하기. 저는 진짜 예쁜 덧니 가지고 살기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중에 정말 귀여운 덧니가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교정하면 좀 아쉽더라고요. 특별히 치실하는데 아주 불편하지 않는다면 저는 덧니 가지고 살기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제육대운의 사소한 초능력 3개 중에 갖고 싶은 것. 저는 하나를 고른다면 제육이의 위험한 부분을 알아채는 능력? 뭔가 이상한데 그게 뭔지 딱 짚을 수 없을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데뷔한다면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핀, 뉴진스. 데뷔를 하려면 한 50번쯤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를 고른다면 특별한 인연이 있는 아이브를 고르고 싶고요. 최근 노래 키치의 끊이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진 않아. 그 가사가 저의 인생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가사입니다. K-POP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가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퍼포먼스도 보기 즐겁지만 제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가사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어서 약간 대화처럼 이해하는 편이라 K-POP을 들을 때 가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잘 들으시는 분들은? 저는 아이브와 NCT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네. 네가 보낸 DM에 답하지 않는 게내 답이야. 네,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의 견고함? 그런 걸 가지고 싶어서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이번 작품에서는 윤슬 가사가 좋아서 자주 틀어놨습니다. 이 질문 긴장하네요. 원어민 맥켄지랑 영어로 싸우기, 이사장 손자 홍인표랑 한자로 겨루기. 그래도 굳이 고른다면 이사장 손자 홍인표와 한자로 겨루고 싶습니다. 영어로 하면 전 확실히 질것 같아요. 지구에서 외계인과 연애하기, 외계에서 지구인과 연애하기. 저는 지구에서 외계인과 연애하기를 택하겠습니다. 외계로 나가면 몸이 우주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연애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일 것 같아서 너무 대문짝인가요? 한달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저는 스쿠버 다이빙 배울 거예요. 사실 스노클링을 좋아하는데 이제 겁이 많아서 스쿠버 다이빙까지는 배워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달 뒤에 망한다면 사실 무서운 것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열심히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죽겠습니다. 이 질문도 재밌네요. 내가 설자안이라면 당나라에 남기와 신라로 돌아가기. 일단 당나라에 남으면 소설이 시작을 못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신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 연고 없는 곳에서 이제 혼자 삶을 꾸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서 제가 그걸 할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되게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좀 안심하는 편이라서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통일신라 시대에 살아보기, 그냥 살기. 제가 역사소설 좋아하긴 하지만 항생제와 비누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기왕 시간 여행을 할 거라면 미래로 가고 싶지 역사는 소설로 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편지 쓰기와 지금 길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3명에게 신작 소개하기인데 편지 쓰기를 택하겠습니다. 선생님, 정세랑 분에게 편지를 쓰셔야 되는데 5명 제가 네. 정세랑 분님. 만난 지 이제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되게 꾸준한 애정으로 저를 깊이 읽어주시고 또 서로를 응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기대고 있고 또 정세랑 분과 함께 읽어주시는 오랜 독자분들께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책이 단단하게 닫힌 물건이 아니라 어떤 대화의 매개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화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면서 함께 걸어 나가고 싶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선생님 이제 다음 인터뷰 장소 이동하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문학동네 TMI 인터뷰 두 번째 코너 하나만 알려주세요를 또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질문들 많이 있는데요. 작가님이 좋아하는 사전 속 다정한 말 하나만 알려주세요. 최근에 제가 발견했는데 서로 서로를 붙여 쓰더라고요. 사실 서로 한 번만 써도 뜻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같이 서로 서로라고 두 번 말하는 것도 왠지 귀엽고 그렇게 붙여 쓰게 된 것도 좀 귀여운 것 같아서 기억해 두었습니다. 멍 때릴 때 좋아하는 스팟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시내버스 타서 멍 때리는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적인 공간에 가만 앉아 있는 것보다 창밖으로 풍경도 보이고 타고 내리는 사람들도 보이고 했을 때 마음이 좀 더 자유롭게 흘러다니고 좋은 아이디어들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막히셨을 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멍하게 창밖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필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인체공학적인 환경을 완벽하게 세팅해두고 쓰는 걸 좋아해서 밖에서는 잘 글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손목이 좀 많이 상한 편이라 키보드도 이렇게 쇼다 있는 그런 키보드 쓰고 있고 높이, 모니터 높이 이런 것도 까다롭게 맞추고 글을 쓰는 편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새와 이유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것은 사실 물어봐 주실 때마다 약간 바뀌는데 최근에는 통닭다구리 좋아하고 있어요. 저희 동네 한 마리가 지금은 아니고 번식기에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 정말 동네가 깨져라 하고 나무 하나를 박살냈는데 거의 한 마리 혼자서 공사 현장 같은 소리를 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발을 헛디딜 정도로 엄청나게 박력 있는 소리를 내서 그 친구에게 좀 반했습니다. 최근에 본 사람들이 길에 두고 간 아름다운 것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 시리즈를 제가 사진으로 계속 길에서 수집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웠던 건 몽돌 해변에 금빛으로 하트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혹시 물고기들이 삼킬까봐 얼른 버리긴 했지만 그 금빛이 예뻤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작품에 꼭 한 번은 캐스팅하고 싶은 배우 한 명만 알려주세요. 저는 이자람 선생님의 공연을 몇 번 봤는데 너무 무대를 가득 채우는 압도적인 존재감과 연기력? 그래서 무척 좋아하거든요. 이자람 선생님을 영상에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을 부탁드릴지는 아직 못 정했어요. 정사랑 월드 인물 중 나의 애착 인물 한 명만 알려주세요. 저는 이상하게 애착이 좀 많이 가는 친구가 시선으로부터의 지수인 것 같아요. 왠지 속 편해 보이고 즐겁고 고민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잖아요. 고민도 하고 있고 견실하고 자기 방향을 잘 찾으려는 인물이라서 그런 안팎의 어떤 이미지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지수에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 주인공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설전을 표현하는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낭중지추인 것 같습니다. 전혀 사람들의 주목을 원하지 않고 즐기지 않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려 혹은 스스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시야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 들어있고 싶은데 자꾸 밖으로 삐져나오는 그런 면이 낭중지추가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단어를 고르겠습니다. 향후 집필한다면 통일신라 외에 다뤄보고 싶은 시대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고려의 개경?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한 것도 써보고 싶은데 답사가 쉽지 않아서 그런 소설을 쓰려면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설다운과 함께 금성을 노려볼 수 있다면 함께 가보고 싶은 곳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일 재밌는 구경은 시장 구경일 것 같아서 시장에 가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금성이 한꺼번에 내려다 보였을 것 같은 황룡사 9층 목탑 꼭대기에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펜 종류 하나만 알려주세요. 손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마찰이 없는 펜을 좋아해서 만년필 좋아합니다. 그리고 뚜껑에 약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요즘 적용돼가지고 닫아두기만 하면 잉크가 잘 마르지 않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제품명 알려드릴까요? 아, 플래티넘에서 나온 만년필들 중에 그런 만년필이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이 소설을 써야만 하는 이유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야기가 머릿속에 막 많은 상태는 그렇게 개운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아무 생각도 없이 평온한 상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떠올리면 행복해지는 단어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설탕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단 것을 그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게 되어서 음식 묘사가 잘 되어 있는, 특히 디저트에 대한 음식 묘사가 되게 잘 돼 있는 소설들 읽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혹시 디저트 묘사가 잘 되어 있는 소설? 이번 책 쓰는데도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조앤 플루크의 초콜릿집 쿠키 살인 사건으로 시작되는 20권쯤 되는 추리 소설 시리즈가 있어요. 각 권마다 다 디저트 이름인데 무척 재밌고 귀여운 시리즈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자한을 만나 밥 한 끼 사준다면 사주고 싶은 메뉴 하나만 알려주세요. 뭐가 되었든 간에 고춧가루가 잔뜩 들어간 음식을 사주고 싶어요. 서자한의 시대에는 고춧가루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간 밍밍하지 않았을까? 그랬던 사람에게 고춧가루가 들어간 떡볶이나 막국수 같은 걸 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혹시 맛집 알려주실까요? 떡볶이는 역시 은평구의 맛있는 집? 네. 시리즈물을 쓰기로 한 이유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글을 쓰다 보면 인물들과 좀 정이 들 때가 있는데 한 권으로 헤어지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인물들과 길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제가 읽었던 중에 가장 긴 시리즈는 대부분 추리소설이었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사건들이 나타나면 인물들이 활약하기 좋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읽을 때 무척 좋아하니까 그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 인물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고 좀 다른 고민으로도 넘어가보고 함께 오래오래 지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이 많았고 좀 너무 투머치 했나요? 네, 이 인터뷰들을 간식처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